본사와 공장이 삼척시에 있는 동양시멘트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남양동에 사는 김모 씨는 얼마 전 동양그룹 투자 상품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유혹돼 여러 상품에 분산 예치했지만 만기가 도래한 돈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9월 30일 만기된 채권을 근거도 없이 지불하지 않았고 법정관리 1개월 전에 동양그룹의 사채음을 소개하여 백지화된 것이 이게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에서 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의 피해액만 수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동양의 유동성 위기 사태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등과 직접 거래하거나 협력업체와 거래하며 기업 어음을 받은 주유소 등 소상공인은 안절부절입니다. 수억 원가량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저 유류대를 받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그 금액이 좀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어음은 받지 않았지만 할부나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했다가 대금이 밀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침체가 되면은 더 확대돼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나 이렇게. 동양그룹 사태로 주민과 소상공인의 손실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